그 다음에 many 이제 딴 얘기가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Many years passed and Marion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뭔가 얘기가 한 단락이 끝났고요. Many years passed and Marion moved to Amsterdam. 어쩌고저쩌고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and more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that other exotics had collected.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예요? 왜요? 왜요? 그 진행사가 암스테르담이니까 저 들어보는 건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in the Amsterdam. 오케이. 그다음에 둘 중에 뭐예요? View. 왜요? 앞에 She was able to She was able to sell. She was able to view.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동쪽에 지가 한데 목적격 오케이. 그래서 버터플라이 스페시먼스 뭐딱 줄이면 스페시먼스고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specimen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스페시먼스 맞아? 스페시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책 오타 아니야 이거? 교과서 교과서 본다. 어. 이걸 찾는데 오래 걸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꿰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7,000번은 됐어요. 어? 딱 보면 이거 어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쪽 하니까 쭉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which displayed only single specimens on a plain background. 여기잖아. 네 스페시먼즈가 아니잖아. 왜 저걸 이걸 봐야지? 난 여기 싱글 있기 때문에 스페시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묻는 거잖아. 왜 찾아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싱글은 단 하나잖아. 생각보다 더 많이 갈고 해야 되겠다, 너. 그럼 스페시먼이라는 단어가 약간 다른 놈들이랑 다르다는 얘기지. 단수로 쓰이는데 같은 말 나오고 이상하네. 뭐 특별한 점에 대해서 기술이 안돼 있는데. 뒤에는 스피시만 오고 있는데, S 없이. 왜 이제 싱글 스피시먼즈를 찾아볼까? 일단 싱글 스피시먼즈, 싱글. 예문도 다 S 없이 왔는데, 왜 있는 거야? 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이거 봐서? 학교 쌤만 대여줘봐.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일단 이 문장의 해석. Many years passed. 많은, 여러 해가 지나갔고, many years later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nd 그리고 메리아는 암스테르담에 이사 갔는데, 암스테르담에서 그녀가 뭐하고 뭐할 수 있었다 팔고, 그리고 볼수 있었대죠. 뭘팔수 있었는데, 그녀의 그림을 팔수 있었고, 또뭘볼수 있었어? 끝내주고, 아주 이국적인 버터플라이 스페시먼즈를. 오케이. 엔투지아지스트의 뜻은? 됐습니까? 열정적인, 다른 열정적으로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했었던, 수집했었던. 그니까 뭐요 형태. 뭐고 나야 볼수 있겠지. 볼수 있었다, 팔수 있었다는 단순 과거. 다른 엔투지아지스트들이 모았다는 건 이렇게 헤드 플러스 PP로 표현해놨고요. 두고 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됐습니까? Many years가 패스트 했고, 메리아는 암스테르담으로 이사 갔어. 그리고 거기에서 팔고, 뭘, 그녀의 그림들을 팔고, 그리고 마블러스하고 엑소틱한 버터플라이 스페시먼스를 뭐할수 있어? 볼수 있었어. 어떤 스페시먼스냐?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했던.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해가 지나고 이사를 갔고, 거기서 그녀의 그림을 팔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버터플라이 스피시먼스를 볼수 있어서 다른 놈들이 모은 걸. 됐습니까? 오케이. 왜 저래? 이런 표정을 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 해가 지나고 어디로 갔대? 아, many years moved Amsterdam. Moved to Amsterdam. 암스테르담 설명하는 거 알지? Where she was able to very hard to stick her painting뭐 하나 맞는 게 없냐? She was able to sell, she was able to view라고. You what? 그 뭐, 끝내 누르면 뭔데? marvelous and historic is a tick for specimen. 스페시먼 오케이. 어덜 엔투지아지스트 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안 되네. Many years passed and Maria moved to Amsterdam.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and in Amsterdam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and view marvelous and exotic specimens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응? 맞아? 내가 보고 틀린 데 있으면 뒤졌어. 암스테르담, where she was able to sell her paintings and view, she was able to view marvelous and exotic butterfly specimens that other enthusiasts had collected. Okay. 자, 근데 however가 떴다. However, both these lifeless creatures in cases only made Marianne desire to see them in their real habitat가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말 많은 거 놓고 읽어주세요. Harper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Just talking, stopping his only Okay, 그래서 seeing in you. 아, 동명사주. 동명사주어. 아, 그럼 주어면 동사는 어디 있어? Stuck이야? 메이드야? 아, seeing 맞아. 동명사 주어고 동사 여기 있죠. 응. It made Marian desire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desire 품사는 뭐고? 품사는 어떤? 동사. 동사고 왜 적고라지야? 얘가 사역 동사니까. 얘는 왜 꼬라지야? 얘는 want 종족이니까. 오케이. 그러나 뭐 이러한 왜 lifeless라는 말이 왜 붙어 있지? 박제된 것들이니까 표본들이니까 죽었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죽은 인섹트들을 보는 것. 근데 인섹트는 인섹트 크리처는 뭐 스피시먼 이걸 스피시먼즈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스피시먼즈를 생명 없는 크리처즈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왜 스톡이야? 그 표본들이 키스 안에 쌓여서 쌓여진다. 응? 스톡의 원래 형태는 뭔데? 스틱. 스틱이 뜻이 뭔데? 사타야? 아니. 붙이다잖아, 붙이다. 붙어 있는이지. 상자 속에 붙여져 있는. 그러면, 여기에, lifeless creatures가 specimens고, specimens가 스틱을 해, 스틱을 당해. 그러니까, 이 꼬라지고. 그래서 얘가 생겼댔고, 주격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 보는 것이, 그래서 상자 속에, 박혀 있는 죽은 생물들을 보는 것이 오직 뭐 하기만 했다? 시키기만 했다. 누가 뭐 하도록? 메리안이 바라도록 시키기만 했다. 그들을, 어디에 있는 그들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대물, 디즈, 라이프레스 크리처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본 거고요. 그들의 실제 서식지에 있는 그들이면 살아있는 애들인 거지. 너무 이건 기계적으로 댐을 찾은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뭐 living creatures로 바꿔서 생각해줘야 되죠. 내용상 너무 기계적이고요. 이것도 living creatures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봐. 우리 선생님이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이제 재구성해 볼 건데, 그런데 어디 속에 박혀 있는 생명 없는 생명체를 보는 것이 오직 시키기만 했어. 누가 뭐 하도록? 마리안이 바라도록. 어? 뭘 바라도록? 그들을 보는 것을 바라도록. 어디에 있는 실제 서식지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애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또 진짜 살아있는 애들 보러 가, 뭐, 또 어디 가든가, 아니면 뭔 수를 뭐, 집에서 키우든가, 뭐, 온실 같은 데 키우든가, 뭔 수를 쓰겠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좋았겠네 싶었는데, 아니라니까, 시작이? 연결을 조심하시고, however, seeing. These lifeless creatures, which were stuck in cases. 가 주어 끝났고 we made Marian desire to see. Desire to see what them 어디에 있는 됐습니까? 이번엔 잘했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이런 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없었나? 아, 이 데미, 아,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finally 나오네요. Finally, in June 1699 at 52 years of age, Marian and her youngest daughter got on a ship.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당연히 헤딩이지. Heading for Suriname. 헤디드야? 왜 헤디드야? 아, 비헤디드 뭐야? 어, territory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This was a bold challenge. 오케이, 그래서 마침내 그녀의 나이 52세인 1699년 6월 달에 메리언과 제일 어린 딸이 뭐 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비만 생략됐다고? Which was가 생략됐지. Which was headed for Suriname. 주격 플러스 be 동사고, 어, 헤드가 어디 어디로 향하다 자동사면 되는데.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네. headed for Suriname. territory의 뜻은 어떤 국, 영토를 얘기하죠. 어떤 영토, 속해 있는 영토도 어디에?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수도죠. 오케이. 근데 식민지죠 지금. 어디에 남아메리카의 네덜란드 식민지인 수리남으로 갔다. This was a bold challenge. bold에 대한 얘기. 오케이. 대담한 됐습니까? challenging challenge였다. 그래서 finally in June 1699 at 52 years of age. 영, 가장 잘 가로너쉽 배 탔어. 수리남 향하고 가는 헤리드 폴 수리남. 수리남 설명해. 어 테리토리인데 속해 있어. 누구한테 속해 있냐면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데 동네는 유럽이 아니라 남아메리카야. 어, 대담한 도전이었어. 잠깐만 이거? 이거 저 동경이죠. 뭐인 수리남. 남아메리카에 있는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식민지 영토였던 수리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다. 가로는 시베리드 프로수리남 테리토리 위드 위치 워즈 빌링이 투 네덜란드 인 사우스 아메리카 디스 워즈 볼드 챌린지. 다 됐어? 오 됐습니까? 그래서 finally in June 1699 at Amsterdam. Ah, at 15. Ah, it's fine. 배를 탔잖아. 가오미스. 그 밴드 어떤 해? 헤드 포 수리남. 수리남 설명해야죠. 테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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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워즈. 빌롱. 위치. 빌롱. 위치. 네덜란드 내가 아까 남아메리카인 알지? 왜?
Finally, in June 1699, at 52 years of age, 맞아? At the age of 52, 보통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하게 돼 있다. 이거 맞아? At 52 years of age, Marian and her youngest daughter got on a ship headed for Suriname, a territory which was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This was a bold challenge.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암스테르담 떠나서 수리남으로 갔다는 얘기. 식민지인. 오케이. 그래서 headed for 선생이란 작성도 틀렸고요. be headed for가 있답니다. in addition to니까 뭐 당연히 being이겠지 뭐. in addition to being a female naturalist in the male dominated world of 16th century science. Marian was also set out on an expedition with purely scientific goals before it became common. Okay, 그래서 일단 뜻은 또 뭐가 되는 것에 덧붙여서 뭐가 되는 것. 되는 것 어디에서? 남성 중심적인 17세기 과학의 남성 중심적인 세계에서 여성 저 자연학자가 되는 것에 더 뭔가 뭐 더 인내심도 되고 하네. 그러니까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다? 남성 중심의 과학계에서 여성 자연학자가 됐다라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런 것도 했다. set out on, 뭐 했다? 뭘 시작하는 거죠? set out on expedition 이렇게 통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탐험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를 가지고서 탐험을 하고 있네? 뭘 가지고서? 순수학적 목적을 가지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그것이 1912년. 오케이. 이때 대한 얘기? Expedition이니까 purely scientific 아 goals가 아니구나 어 expedition 맞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어떤 뭐를 시작했다네요 뭘 어떤 뭐 또 순전히 과학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탐험을 시작했다 순전히 과학적 목적을 갖고 있는 탐험이 보편화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In addition, being a female naturalist in the male dominated 뭐 이런 표현 남성 중심적인 거 World of 16th century science Marian was also setting out on an expedition with purely scientific goals before such expedition became common. 됐습니까? 됐어요. 아마 된 것 같다 그러면 또 네, 가볼까요? 예, addition to being natural, 이 말, 이 단어가 중요하죠. 매일 dominated world of 17th century science. Maria. Well, I'm going to say it now. It's not an experiment. What is it? I have to say it now. It's not좀 갈 것도 좀 나아지네.
근데 조금 틀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In addition to being a female naturalist. 까지 맞아? 네. In, 네가 읽어봐. In, in the male dominated world of all 70th century styles. Maria was a first of us. Also. Studying on the top expansion. You purely that before it became common. 그러니까 지금은 on expedition with purely scientific goals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는 그런 짓을 안 했다. 그러니까 in addition to 전치사니까 뭐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선구자적인 걸 계속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she spent about 2 years in Suriname exploring in exploring the rainforest. 오케이. 그래서 뭐 confront의 뜻이 뭐 confront. confronting with intense heat이죠. confronted입니까? 왜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이게 분사 구문이란 얘기고 여기 생략된 말은 she was confronted with인 거죠. she be headed for be confronted with 됐습니까? 네. 그래서 ed ed 와야 된 두 가지 be headed for be confronted with Okay.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s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s and flesh-eating fish. 이거는 뭐? flesh-eating fish이고 남아메리카에 사는 flesh-eating fish에서 유명한 거 뭐야? 그니까 Marianne continued to collect every specimen that she could get. 예, 그녀가 보냈지. 뭘 보냈어? 대략 2년을 about 2 years를 어느 동네에서. 오케이, 얘는 왜 이꼬라지냐면 뭐뭐 하면서니까 분사구문 열대우림을 탐사하면서 열대우림을 탐사하면서 그녀는 수리남에서 대략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마주쳤단 말이죠. 안 좋은 것들인 거죠. 어려운 고난들이 나오는 거죠. She was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극심한 열, fierce tropical storms, 아주 지독한 열대의 태풍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 and fresh eating fish. 그래서 타란툴라와 그리고 뭐 피라냐 같은 그러한 위험한 동물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although she was confronted with인 거죠 이거. confronted with 비록 이러한 고난을 마주 confronted be confronted with 했음에도 불구하니까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s,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tarantulas and fleshy야 이거 fleshy하고 fresh하고 달라. fleshy는 살이야 살 육체. fresh는 신선하고요. 신선한 먹는 물고기 하지 마시고요. 살을 먹는 물고기. Marianne 계속했다. To collect every specimen. 모든 표면을 수집하는 것을. That she could get. 그녀가 뭐 할 수 있었던? 구할 수 있었던. 구할 수 있었던. 관계사. That she could get. 됐습니까? As she was confronted라고 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although가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ploring이 왜 꼬라지는지는 또 뭐 분사 and she explore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냥 보냈어. 뭘 보냈어? 대략 2년 보냈어. 어디서? 수리남에서. 뭐 하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뭐 엄청난 더위, 또 피어스한 트로피컬 스톰들, 그리고 왜 또 데인저러스한 애니멀, 예를 들어 타란툴라나 플래시 이링하는 피쉬와 같은 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하고 every sample을 콜렉트하기를 그녀가 뭐 할 수 있었던 뭐 할 수 있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머릿속에 그려졌나요 전체 그림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냐면 she가 spent 했지. She spent about 2 years in Suriname.
오케이. 저 레인포레스트를 뭐 하면서 벌써 만나려고 뭐 하면서 보냈다니까? 레인포레스트를 뭐 하면서 대략 2년을 수리하면서 보냈다니까? 뭘 보는 거야? 레인포레스트. She spent about 2 years in Suriname exploring the rainforest. 새로운 문장 나오고. 자, 이건 통째로 외우라 해서 being confronted with, beheaded for, be confronted with. intense 그렇게 빨리 얘기하고 싶나? they are 극심한 fierce Spanish 좀 이따 보고요. 어느 동네? 그 열대 트로피칼 스톰. 쭉쭉쭉 캐치 for every center the ship could look at. 오케이. 그래서 네가 읽으면서 확인해. She 네가 우리가 확인하라고. 네가 왔다 갔다 보면 She가 spent 했다. 끊을게 하면 She가 spent 했다. 무엇을 spent 했다. 오케이. 그래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리남에서 2년간 수집 활동을 했단 얘기고요. 수리남이 얘들의 뭐였다? 내추럴 서라운딩이고 리얼 헤비타트라는 얘기지. 특히 거기에 레인포레스트가 In her own house, she kept the insect which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and made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s. Eventually, she painted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and at least 60 species of plants. Hey, 어디서가 보이고 있네. 자신의 집에서 그녀가 보관했지. 뭘 보관했냐면 인섹트는 인섹트인데 뭐 했던? 그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에 the insect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뀌어서 them으로 바꿔서 어디로 가? them으로 바꿔서 뒤에 관계사에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관계사 대수로 바꿨을 수 있고. She brought out of the woods. 숲에서 그녀가 가지고 온 인섹트들을 집에 보고 집에서 길렀고 and made 그리고 she가 kept 했고 she가 made 했고 뭘 만들었어? 많은 양의 뭔가 illustration을 얘기하는 거지. 뭐 글로 묘사할 수 있고 그림으로 묘사할 그림. 그림과 묘사를 numerous에 대한 얘기 많은 같은 말들 많아 number of라든지 amount는 양이고요
가 그거는 넘버하고 다르고 있어요. Finally, she가 그렸는데 90종 이상의 곤충과 60, 최소한 60종의 식물들의 그림을 그리게 됐다. 그러니까 어디에? In her own house에 she가 kept 했어. 뭐를? Insect를. That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and made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s. 그래서 numerous란 얘기를 했잖아. 엄청난 개수 했으니까 진,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를 more than 90 and at least 90 이상 최소 60 최소 60이라는 얘기 60보다 많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건 60이라는 얘기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in her house in her own house she kept the insect which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숫자가 많다는 표현? 디픽션스 대신에 디스크립션 그냥 끝나고 그래서 numerous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 연결 부사 하나 넣고 그 eventually 90 she had collected 갑자기 수집을 하나? she had made she made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and at least 16 species of system species of plants. Descriptions. Okay. 뒤에 검수해봐. 여기 메이드 맞냐? She painted. 이게 어떻게 at last야? At least지. LAST냐? 그래서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s work, Metamorphoses of the Insect of Suriname, in 1705. 1699년에 52살이니까 몇 살 때인지 뭐 더 쌤 해석하시면 되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헤이, 어, 6년 후죠? 네, 50. 맞습니까? The book showed Marian's passion for both insects and painting. Okay, 그래서 이거 퍼블리시 하는데 뭐를 수단으로 수단에 대해서 윈 뭐뭐를 가지고 그녀가 이걸 했다. 이 그림들을 가지고서 그녀가 출판했는데 그녀의 일생의 역작 수리남 곤충의 변태라는 1705년도에 퍼블리시 했고 그 책의 내용은 보여줬다. 그녀 메리안의 목 열정 뭐에 대한 곤충과 그림 both A and B 있습니까? 열정 곤충들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이 그림 가지고서 출판했어. 그녀의 일생의 역작인 Metamorphosis of the Insects in Obviously나. 1705년에. 그 책의 내용은, 속에 담겨 있는 건 메리안의 열정인데, 그 열정이 뭐에 대한 열정이냐면, 인섹트와 페인팅 모두에 대한 열정. Passion for both insect and painting. 됐어? 오케이. 그녀가 출판을 했는데 뭘 가지고 출판했어? With 네, 그래서 with these paintings she She published published her life's In 연도 얘기해야지. 책이 보여주잖아. 그 책이 뭘 보여주잖아. This book shows fact인데요. Shows 뭘 보여줘? 뭐와 뭐 양쪽 모두에 대한 그녀의 뭐를 보여주잖아. 우리말로 뭘 보여줘? 뭐와 뭐 양쪽에 대한 양쪽 모두에 대한 그녀를 뭘 보여줘? 공출과 아, I have a passion for both insects and the 예? 오케이, 네가 검수해. This book shows 부분이 난 약간 좀 그런데. With this paint. 쇼드야? 예. 아, 그래서 It was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which contained colorful and detailed paintings of butterflies, bees, spiders, frogs, and even snakes. 오케이, 그래서 this book 되시 왔고요. 이 책은 진정으로 놀라운 책이었다. For its time, 뭐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뭔가. 그 당시 치곤 대단한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For its time. Okay. Because it contained처럼 보이네요. 위치는. Because the book이 contained 했기 때문에. Because it was 아니고 because it contained. 그래서 remarkable한 book이 그 당시로서는 remarkable한 book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야. 색이 있어, 색. 됐습니까? 화려하고 세밀해 그림 오브 이 녀석들 뭐 나비, 벌, 거미, 개구리 그리고 심지어 뱀까지도 됐습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초딩인 줄.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which contained colorful and detailed paintings of butterflies, bees, spiders, frogs, and even snakes. 됐습니까? 뭐 이런 건 너무 순서대로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뭐 대충 뭐 생명체들이지 뭐. 다 creatures 뭐 creatures 하는지 뭐. 됐어? 됐어? It was a true,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 됐어? 네. 오케이. 보자. 그 책에 대한 평가?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Which contained 그 당시로서는. For its time. 그 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책이 갖고 있죠. 아, 참, 이걸로 시작해야지.
which contained 뭘 contained 했어? colorful 하고 detailed. colorful and detailed. detailed다. 그리고 painting. 버터플라이 아 버터플라이 즈 비즈 스파이더 즈 프록스 앤드 이븐 스네이크스 오케이 It was a 이 책의 의의, 컬러풀한, 디테일한 페인팅스가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끝인가? 어, 아직 남았어? One illustration shows a bright blue butterfly flying over the colorful flowers of a pomegranate plant. With another butterfly. 이거 뭐야? 아니 뭐 seeding이겠지 뭐. Seeding nearby and a caterpillar creeping down the flower stem. Okay,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막 자랑 막 자랑들이 막 그림이 대단해요 그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있길래 대단하다고 얘기하는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파가 보여주는데 one illustration shows 안데 뭘 shows 안하면 밝은 파란색 버터플라이는 버터플라이인데 여기 뭐 계속 이런 게 나와. 그래서 뭐 하고 있는 누구 뭐 하고 있는 뭐 누구 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려한 꽃 위를 날아가고 있어. 꽃은 꽃인데 뭐의 꽃이냐면 어 포머그레이트 플랜트가 뭔데? 어, 송류나무야? 포머그레이트 플랜트 포머그레이트 하면 되겠네. 또 이제 여기에 뭐뭐 여기에 이거 이거는 with a 어떤이라고 했던 그거야. 누가 뭐뭐 한 채로 with a 어떤 and with a 어떤 with이 생략됐고요. 그래서 누가 뭐 한 채로 또 다른 버터플라이가 근처에 앉아 있는 채로 또 어떤 애벌레가 그 꽃의 줄기를 기어 내려가고 있는 채로 with a 어떤 with a 어떤 근데 그 어떤은 전부 다 a가 직접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ing로 쭉 돼 있어. 그래서 쭉 분석했으면 One shows a bright blue butterfly flying over the colorful flowers of a pomegranate plant. 뭐뭐한 채로 with 또 다른 나비 한 마리 더 있어. Sitting nearby and a caterpillar는 creeping down the flower stem. 있어? 네. 오케이. 그래서 한 사파의 예를 들고 있어. 그래서 누가? One illustration. One illustration이 뭐 해준다? Shows. Shows 해주죠. 지금부터는 늘 그림 속에 있는 건가? 언제 shows? 네. 어. Right to blue butterfly. 버터플라이가 하는 행동. With? 얘가 하는 행동. Flying over. Flying of over. Colorful이라는 얘기 계속 나와. Colorful 뭐? Flying over colorful what? Colorful? Flowers. Pomegranate.
그 butterflies with on a butterflies. On인데 flights냐? On 뒤에 단수가이지. 얘가 하는 행동은 뭔데? 걔도 날아다녀? 아니요, sitting이니까. Sitting nearby. And 위생력하고 캐터필라인지 여러 마리였어? 아, 캐터필라. 얘가 하는 행동은? 크리핑다. 어, so, okay, illustration. No. 아, 그거 뽀뽀 틀린 거 빨간 주차점 있잖아요. 우플릭한 원래 그 아까 우플릭해서 봄에 그래드리트 먹었잖아요. 한글도 된 거예요. 한글? 응, 한글 되지. 난 워드인데 근데 아래 한글이 아니고. 워드요? 마이크로소프트. 응. 저거 했어요. 뭐 그래? 매국노. Another depict to another 뒤에 생겼다고 말은 뭘 것 같아? 하나 뒤에 생겼던 거. 응. 일러스트레이션 원 어나더 엥? 디픽스가 동사구나. 네. 어나더의 일러스트레이션 쇼즈 대신에 쇼즈 또 쓰기 그러니까 같은 말 디픽트 지금부터 그 책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제가 현재로 바뀌어요. 묘사하는데 뭘 묘사하는데 투 스파이더 웹스 스트레치 뜻이 뭐야? 스트레치하지. 그러니까 스트레치드지. 헤이, 웹이 스트레치 한 거야. 스파이더에 의해서 웹이 스트레치 당한 거야. 맞습니까? 펼쳐진 모 사이에 between tree branches 나무 가지들 사이로 펼쳐져 있는 두 마리 아, 두 개의네요. 거미 두 마리가 아니고 두 개의 거미줄을 묘사하고 있다. 누가 뭐뭐 한 채로 누가 뭐 한 채로 타란툴라와 개미들이 얘들이 어택을 당하겠어. 어택하겠어. Attacking there 뭐,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pray. Another illustration 이 depict 해주는데 two spider webs가 나무 사이 두 개의 나무 가지들 사이에 뻗어 있대요. Stretched between tree benches. 누가 뭐 한 채로 with tarantulas and ants가 attacking their prey를 한 채로. Another illustrative picture on the two spider webs stretched between tree branches with tarantulas and ants attacking their prey. 가끔씩 안 보면서도 해봐. 막 눈으로 돼? 오늘도 일러스트레이션이 뭐 하냐면 디픽트 해. 아, 묘사가 이렇게 계속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때릴까? 동사거든. 오케이. 그래서 하나 그림 원 나왔으니까 또 나온 원 블라블라.
Duration. Duration. 디펙트. 뒤진다 일 디펙티드 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디펙트. 투. 투 스파이더 웹스. 스트레치드. 스트레치드. 빅트윈. 빅트윈. 브랜치. 투변. 빅트윈. 유심표하고 누가 뭐뭐 한 채로 we come to large and the ants attacking play P-R-E-Y your play no saturation stretched to triple rent 확인해 오케이 잠깐만 좀 쉬자 물 좀 쌓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오케이 When the book was published, it has a tremendous 이거 토 도널드 트럼프 좋아하는 단어 influence on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insect at the time. 책이 출판되었을 때, 오케이 그래서 have an influence on 하면 have an influence on 하면 뭐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다? affected it affected tremendously 하고 같은 뜻이지 it affected tremendously on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 오늘 필요 없지. affect는 타동사니까.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insect at the time. 그렇습니까? 엄청난 influence를 끼쳤다. 전사 온서도 누구누구에게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과학적 이해. 누구들의 insect. 그 당시에 at the time. 됐죠?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and of published at the time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책이 출판을 하냐? And of was published. 예. 인플루언스 온 과학적 이해 scientific 과학적 understanding 그 당시에 헤이, hey, 그래서 틀린 데가 좀 있어 보이죠? 트레멘도스. 없다고? 확실해? 온더 사이언티픽 언더스탠딩. 됐어? 틀린 데 없어? 있으면 뒤진다. And the book was published, it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insects at the time. Okay. 다음에 some scientists even used her illustrations in the classification of species.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이용했다. 뭐를? 그녀의 사파를. 뭐 하는데? 종을 분류하는데, 그니까 in the classification of species 하는데 사용했고, her work also brought 그녀의 작품이 올 수, 또한 몰고 왔다 new life.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불어 넣었다죠. brought new life, 새 생명을 불어 넣었다. not just to but to 병렬 구조에 to 있어야 되는 거 이거. 그러니까 not just to insect study but to the art world. 그러니까 그래서 그녀의 저 작품이 또한 새 삶을 불어넣는데 뭐뿐만 아니라 not just to insect study 곤충 연구뿐만 아니라 but to the art world 예술계에도 어떤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세밀하게 그림 사실적 표현에서 사진처럼 그림 그리는 거겠죠. 사실주의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겠죠. realism에 영향을 끼쳤겠죠. 오케이, 어떤 과학자들이 사용했어. 뭐를? 그녀의 사파들을. 뭐 하는데? 종의 분류에. In the classification of insects. Species. Not just to A, but to B. Not just to insect study, but to the art. 됐어? Some scientists even use the art illustration in classification species in the classification study. 새 사람을 불어넣었다.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New life out to not just to inject insect study. 내가 다 했어 그냥. 뭐라고? 어, 확인해.
not to, not just to, to accept story of to the action. 그럼 어떤 말이지? Even use the for illustrations in the classification of species that will also grow to new life, not just to insect. 맞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그녀의 작품에 끼친 영향입니다. 맞습니까? 종의 분류에도 이 개념이 사용됐고, 그다음에 세밀화, 사실주의에 영향 끼쳤던 얘기. 뭐 이거 not only A but also B죠. 네. 뭐를 더 강조하는 거냐? 아트 월드에 끼친 영향을 더 강조하고 있죠. 인섹트를 연구한 거니까 그건 당연하고 아트 월드까지도 영향했죠. Goethe, a celebrated German poet, also must have been impressed by her book. 예,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시인인 괴테도 뭐 했음에 틀림없다. impress를 받았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인데 수동태. He praised, 괴테가 칭찬했다. Marianne's talent for weaving art. weave A and B, A와 B를 함께 엮는 탤런트를, 예술과 과학을 함께 엮는 그녀의 탤런트. Her talent for weaving art and science together. 그래서 괴테는 뭐랑 뭐를 접목시킨 점? 예술과 과학을. 시킨 점에 아주 감명을 받았다. 맞습니까? 됐어? 네. Get a celebrated. Celebrated. 네. Get in trouble. 네. Must have been impressed by her art.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인스파이드 오브 떴네. 됐습니까? 네. 자, must have pp는 과거에 했음에 틀림없다고 강한 투표, should have pp는 했어야 된다 안 했다 알고요. Instead of this success,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는데 왜 불구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The popularity of her work faded after her death. faded 해버렸다. 시들시들해졌다. 그의 사후에. It is thought that 뭐하는 이시여? 대야로 여겨진다. That this was because 이러한 점은, 이렇게 시들해진 점은 was because she was not a professional researcher. 그녀가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었고 and she had no formal education. 그녀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In spite of this success, the popularity of her work faded after her death. It's gonna be because she was not a professional researcher and she had no formal education. 그러니까 시들해진 이유가 뭐야? 전문적인 리서처가 아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popularity가 faded 해버렸다.
her popularity. Popularity over her. 그녀의 뭐의 뭐가 그녀의 워크의 popularity가 뭐 해버렸다? Paid. 페이디드였다. 뭐 더 쓸 거 있어? 페이디드? 어웨이? 아웃? 페이디드 아웃. 그것을? 페이디드 또 없을 때 faded 다음에는 그녀가 죽은 이후에지. faded after her death. 그녀는 professional researcher. And 그 former education. She wasn't a formal education 하면 안 되잖아. She had not formal education. She had no formal education. Okay, 그래서 확인. 디스워즈 비커스 이 디스 덴티에 디스워즈 비커스 시워즈 나도 셔츠 드래그 포머티션. 오케이, 뭐 가지고 진주 같은 것도 보이고 인스파이트 오브 어떤 것 얼더로 바꾸면 얼더 시 succeeded. 그니까, 그녀가 비록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faded after her death. It is thought that this was because, 이거 되셔갖고, because she wasn't a professional researcher and had no formal education. Okay. 그 다음에, 자, 이게, furthermore, 그니까, 인기가 시들해진 첫 번째 이유는 전문 연구 세 가지가 나온 거네. 그러면 그 furthermore 뒷부분 보면, 오케이, 첫 번째 전문적 not a formal, not a professional researcher, had no formal education. 세 번째 furthermore, her work deals with flowers and insects, not the historical or religious topics that prevailed in those days. 게다가 그녀가 작품이 다뤘다. 뭘 다뤘다? 이런 것들 다뤘다. Flowers and insects 다뤘다. 뭐가 아니라, 어땠던 역사적인 종교적 주제들 that prevailed. 뭐 했던? In those days.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historical or religious topics가 아니라 flowers and insects 따위를 dealt with 했다. 됐습니까? Furthermore, 이런 위치. 그니까 in spite of this success, which 이런 것들 딱 시험 되게 좋고 이거 가지고 뒤죽박죽 시키기 좋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furthermore가 들어간 이유는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를 덧붙였기 때문에 in addition to이기 때문에 besides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가? 응? 자? 네. Furthermore. Her work dealt with flowers and insects, not historical religious. That prevailed topics. That prevailed
in those religious. Okay, 확인. 나 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n the 20th century, however, Maria Silva Marian's work가 자 was re-evaluated겠지? 됐습니까? re-evaluate를 할 수가 없으니까 work는 당해야죠. 재평가되어졌다. Historians and artists began to recognize her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and her passion that contributed so much to, contributed to early modern science. 그런데 20세기에 되어서는 이 사람의 작업이 못되어졌다? 재평가되었다. 재평가된 이유는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이 뭐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녀의 아주 비범한 성취와 또 그녀의 뭐를? 열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오케이, 열정은 열정인데 어떤 공헌했던, 엄청 공헌했던, 누구에게 공헌했던? 초기 현대 과학에. 초기 현대 과학에 엄청 공헌을 했던 그녀의 열정, 또 그녀의 성취, 비범한 성취,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20세기에 Marian's work was re-evaluated.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범한 성취와 그녀의 열정. 맞습니까? 네. 네, 언제? historians and arts, 역사와 미술과 알아보기 시작했다. Began to recognize. 무엇을? 그녀의 열정이랑 그녀의 열정은 나 뒤에 나오고 뒤에 그녀의 비범한 성취 extraordinary achievement achievement 말고 accomplishment and passion은 세냐 과학에 많이 투여했고 앞에 건 별로 안 보여 so much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중요한 단어를 that contributed so much more than science contribute 하면 딱 떠오르는 건 contribute to the more than science to early more than In the top. Maria's. 네, 그 넘어가고 Maria's work. 내가 다 했다잉.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괴롭힐 때 써야지.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우리 가서 보세요. 되게 좋아하네. 좋아할 줄 알았어.